계산 작업에 논리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논리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조건에 만족했을 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if 함수, 어 외로 어 논리 함수의 r r 에러 함수에 대해서 다뤄진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부터 순서대로 논리 함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어 순위를 구한 다음에 1등, 2등, 3등, 4등 에 대해서 어, 각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순위부터 구할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문제 제시된 랭크 점 EQ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안쪽에 인수 함수 삽입 누르셔서 필요한 인수 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비교할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 전체를 넣는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순위를 구할 때 작은 숫자로 작은 숫자를 1등으로 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큰 숫자를 1등으로 할 때를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점수는 보통 높은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술 경시대의 점수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1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구하실 거고요. 영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영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음,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추주 함수를 통해서도 5, 6, 7, 8, 9, 10을 다 공백 처리할 수 있지만 if 에러 함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추주는 음 대상 금상 은상 동상까지만 한번 넣겠습니다. 어, 입력한 수식의 앞쪽에 추주란 음, 함수를 입력합니다. ch o o s e 더블 클릭하시고 추주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추주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한데요. 숫자는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1등이라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할 거고요. 2등이라면 금상이라고 할 거고요.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아, 아까 10등이었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값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오류가라고 제시하지 않지만 if 에러 함수가 있기 때문에 if 에러 함수 입력하시고 그다음 어 안쪽에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요,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오류가 표시되었던 부분들에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 if error 함수가 없었다면, 추주 함수 안에서 음, 5등, 6등, 7등을 다 이렇게 공백 처리하시면 되지만,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리하지 않고 에러가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어, 공백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표 2에서요.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문자와 왼쪽에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서 여기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첫 번째 문자부터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left. 그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원서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 이 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학과 코드표를 참조해서 저희는 학과명을 표시할 건데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음,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어 hlookup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안쪽에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 놨고요.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행에 가서 M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거나, false라고 입력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 M은 멀티미디어 학과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어, A는 여기 학과 코드에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어, 지원학가를 표시하는데 단 오류가 발생 시에는 지원학가의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만약에 오류가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오셔서, 어, 우리는, 음,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음, iferror 함수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if 함수를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 세 번째 문제는 판매 총액에서 총액이 많은 다섯 개의 제품은 재생산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러면 음, 판매 총액이 다섯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지 함수 몇 번째 큰 값. 라지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판매 총액에 가서 이 판매 총액의 다섯 번째라는 값은요. 이따가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때다 동일한 값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에 선택한 값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값입니다.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713만 7천 500원이 다섯 번째로 큰 값이래요. 그럼 내가 나의 판매 총액이 이 713만 7천 500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할 겁니다. 그럼 if 만약에요. If 선택하고 더블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 번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물론 뒤에다가 넣으셔도 되지만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첫 번째 커서를 두시고 어, 본인의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판매 총액이 있는 C17세를 선택하고 나의 판매 총액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재생산을 할거예요 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생, 어, 판매 총액의 큰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재생산이라고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는 최고 점수. 그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는 최저 점수. 그러면 음, 아까처럼요. 등호 입력하시고 가장 높은 점수를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할까요? 어, 총점을 선택하고요. 가장 높은 점수를 모든 점수에 동일하게 비교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엔터. 아, 가장 높은 점수는 188점이네요. 그럼 188점을 다 동일하게 비교해 볼 거예요. 188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네,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는 최고 점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그 다음,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기준을 나로 잡을까요? 앞쪽에 총점이 맥스의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최고 점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 나머지에 대해선 그냥 공백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음 우리 최고와 최저를 뺀나머진 공백처리 할 거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최고 점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188점에 대, 대해서만 최고 점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낮은 점수는 최저 점수라고 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f부터 최고 점수에 심표까지 어,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음, 맥스 대신에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최대값이 아닌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 i, n, min이라는 함수 범위는 동일하니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최고 점수가 아닌 최저 점수로 수정하고요. 이 풀을 음, 중첩해서 사용했을 때한번 사용했으니까 가로가 열렸죠. 두번 사용했으니까 가로가 두번 열렸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가로가 하나만 닫혀 있으니까 한번더 닫아주시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o, 논리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if 함수와 그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if error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So, 계산 작업의 논리함수 살펴보셨습니다.